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은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새해 첫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될 수가 있고 이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이 한번 다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. 일단은 이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이 그린 뉴딜 이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뭐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 단점 같은 경우가 이 에너지 간의 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력이라든지 전력의 수요라든지 공급 관리라는 이 시스템이 사실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누리플렉스가 좀 담당해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동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라고 해서 AMI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 구축의 사업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뭐 이러한 관련된 기사가 한번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럴 때 됐을 때 이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중에서 이 누리플렉스에서 가장 첫 번째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가정용 이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파트 한 500만 호를 대상으로 이 전통적인 이 기계식 계량기를 이 AMI로 바꾸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로 바꾸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플렉스의 실적에 대한 성장은 어느 정도 좀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AMI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계절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이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전력량이 좀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격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또 가격이 낮아지는 요금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금의 가격이 시간대라든지 계절에 따라 좀 변동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12월 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요금제 개편안 같은 경우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AMI, 누리플렉스의 이 시스템 자체가 점점점 더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11월 달 초에, 아니 초는 안 돼, 12월 중순 조금 지났을 때 장중에 한 26%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이 강세 흐름이 있습니다. 이때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올랐었는데 이때 지금 일단 고점대로 바뀌었었던 부분이 만원 가격, 즉 일단은 목표가는 한 9,9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. 보통 앞자리 수가 바뀔 때 종목들이나 지수 같은 경우 좀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 만원보다 조금 아래인 9,900원으로 잡아드리고 선제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박스권 하단이 어느 정도 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이 한 7,8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 어느 정도 한 중간 가격대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누군가는 한 28%, 27% 가까이 급등을 주면서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신다면 이 종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자금이 이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이 델타 변이의 이 변종이 조금 더 변이가 돼서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연말이라든지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재차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에 이제 정책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이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담아두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누리플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